매력적인 미소의 소유자 배우 주원 씨가 아이비 씨와 함께 뮤지컬 무대로 돌아왔습니다. 뮤지컬 고스트는 1990년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영화 사랑과 영혼을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요. 주원, 박할린, 아이비 세 사람의 만남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죠? 네, 패트릭 스웨이지 배우분이 하셨던 샘 위트 역을 맡았습니다. 기자회견 당시 유독 큰 키로 등장할 때 머리를 부딪힌 주원 씨, 괜찮으세요? 근데 재밌었어요. 우선 긴장했다가 이제 한번 머리를 박음으로써 긴장이 해소가 된 것 같고. 섹시 디바 아이비와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요. 두 분의 호흡 기대도 되나요? 제가 좀 남자답게 보여야 될 텐데. 두 분의 카리스마 대결도 재미 포인트네요. 홈에서는 주원의 상체 노출을 볼 수 있다는 거. 부지런히 관리 들어가셈. 우선 배드신. 고스트의 배드신이 있다던데요. 홍홍. 아직 그 부분은 깊숙하게 연습은 못했는데, 물론 이제 무대에 올려봐야 이제 좀 어떤지 알겠지만은, 저 말고 다른 형들이 몸이 너무 좋아가지고. 훌륭합니다. 훌륭해요. 천하의 조언도 피해갈 수 없는 와이드 스페셜 낚시 토크, 실한 녀석으로 나가주세요. 진짜 힘들다. 왜 안 물지? 날 세는 거 아니에요. 조금 더 힘내세요. 4번. 쓸쓸한 계절 가을인데 외롭지 않으세요? 외롭죠. 네. 주원만의 외로움 극복 방법은? 제가 느끼기에는 항상 인간의 한 마음 한구석엔 그 공허함이 있고, 그거를 뭘로 채운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공허함을 즐기는 게 더 편할 것 같고, 그걸 가지고 빨리 이걸 막 채우고 싶고 막 이러다기보다는, 그냥 외로울 때 외로운 걸 즐기고, 더 바람을 더 느끼고, 햇살을 더 느끼고, 하여튼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주원 씨가 꿈꾸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? 시온이 같이 약간 순수하고, 정말 계산하지 않고, 정말 이렇게 죽어서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이 아닐까. 어이쿠, 깨알 같은 홍보. 자자, 다음 낚시 시작해주세요. 이번 얘를 잡겠어. 10번. 주원만의 애교는? 제가 뭘 애교를 한 적이 없는데. 이래도 없다고요? 귀요미 주원 씨, 어서 보여주세요. 네, 와이드 연예 뉴스 시청자 여러분. 네, 고스트 연말에 합니다. 없어요, 나 내게. 없어요, 나 내게. 많은 걸 준비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저 주시는 거예요? 그럼 몸에 좋은 건 다 있네. 힘내겠습니다. 4년 만에 뮤지컬 고스트로 돌아온 주원.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는 배우 주원 씨의 멋진 공연 기대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주원이었습니다.